참외 농사하기 정말 편합니다. 보기를 농사지 보니까 절간도 뭐 적당하고 잎 상태도 본게네. 왜 만지 뭐 끝순 요거 끝순인데 그치 끝이라이. 안녕하세요. 경북 김천에서 참외 농사 짓고 있는 김민수입니다. 한 100m에 12동 하고 있습니다. 이 동이 사장님이 주신 오복이 입재도 놓고 했는 동인데 다른 동보다 순도 적당히 굴도 안 하고 다른 데보다 나은 것 같아요. 네. 두 동에 100을 쳐보니까 조금 잡힐 둥 말 둥 하다 말더라고요. 풀리더라고.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한 동에 100 넣어가지고 한번 쳐볼게요. 그때 쳐보고 다시 한번 지켜볼게요. 이제 수정할 때 됐는데요. 보시다시피 꽃 뭐 아무르고 오잖아요. 뒤에도 있고 절간도 뭐 적당하고 이 참외 자체가 조금 절간이 긴데 이 정도가 적당한 게네. 참외는 밀이네. 잎 상태도 본 게네. 왜 만지면 뭐, 끝순 요거 끝순인데 그치 끝이라이. 다음에 한번 더 쳐마 쳐고 수정하마 수정파 잘 안 받겠습니까. 보존 때도 써봤는데 괜찮았고 지금도 본 게네 괜찮은 것 같던데. 모종터 때는 참외가 다 녹아가지고 포기할 뻔 했는데, 새로 넣을 뻔 했는데, 그 쳐니까 확실히 그 새순 올라오고, 그 참외 모종이 이렇게 됐어요. 써보니까, 물도 뭐, 다른 때보다는 뭐, 참외 순이 안 고니까, 덜 포고, 그 조금, 뭐라 해야 되나, 좀 쉬운 것 같아요, 농사 짓기가. 예, 네, 물 주는 양도 줄었고, 뭐, 지금 뭐 안 줘도 뭐, 순이, 느득하마. 막 그냥, 수세로 나가는데, 요래 도마리지마. 이렇게 저잖아요. 열매로 가요. 수술 안 빠지고. 그러니까 수정해도 수정빨도 잘 받고. 지금이 제일 수정하기 좋은 타이밍이래요. 타이밍입니다. 작물도 딱, 최고로 적정한 시기고, 이제 내일부터 수정 더 갑니다. 모종 때부터 써보니까 무릎부터 잡아주고 지금도 본게는 전체적으로 참외 농사 짓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. 오복에 써보니까 오복이 입지에 쓴 두 동 실험으로 썼는데 그동안 비교하면 순이 그렇게 짝짝 안 뻗어나요. 딱 맞게 이렇게 차분하게 그걸 되는 것 같아요. 차이가 나긴 나요. 이렇게 돼야 돼요. 그래야지 더 이상 안 나오고 옆순도 쭉쭉 안 뻗어나오고 바로 꽃이 턱 피어요. 톡 나오면서 꽃이 팍 피어요. 예, 누르면 이제 꽃도 확실히 빨리 펴요. 요런 것들이 금방 따라 핀다 가요. 요런 것들. 여기는 입재를 오복 입재를 안 넣은 동인데 가시 뽕잎이 아까보다는 덜 졌어요. 아, 살짝 저 담아놨잖아. 아, 이거 팍 쪄야 된대. 뭐 짜고 요거 배쪽 해야 되는데. 농민 여러분, 뭐, 내가 써보는 게 괜찮은데, 저는 뭐, 계속 쓸 거예요.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. 참외 농사하기 정말 편합니다. 오복이를 농사지 보니까. 계속 써볼 테니까, 나중에 더 점점 많이 들려보세요. 오복이 왔다!